좋아요, 구독!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외선물 매매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자라고 한 그 강의 내용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제 주특기죠. 기본적 분석 네. 같이 하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지표를 여러분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매달, 매달입니다. 매달. 첫 번째 주 뭡니까? 첫 번째 주에는 노동지표 데이다. 노동지표. 자, 어저께 뭐가 발표가 됐나요? 우리가 이제 쫄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구인이직 보고서입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어저께 일단 발표가 났죠. 자,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피치 사태 있죠? 신용 등급 하락. 이 사태를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시거든요. 왜냐? 신용 등급이 하락할 거다라는 건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두 달 전에 제가 이 저쪽 자리에서 신용등급 하락 될 거다. 그런데 신용등급 하락이 왜 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로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두 달 전에 방송을 한 내용 노란톡방에 일단은 띄워드렸습니다.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방송 내용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 이후에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저께 구인이직 보고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구인이직 조금 비율이 낮아진 걸로 일단은 됐고 내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목요일이 좀 많죠?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입니다. 자, 목요일 23시입니다. 이 오타가 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23시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그래서 목요일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 금요일이 뭡니까? 금요일 하이라이트죠? 금요일 하이라이트. 자, 우리 비농지표 일단은 있고요. 비농지표. 실업률. 지금 실업률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6%거든요. 실업률이 3.6%가 나오니까 긍정론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가 와서 우리가 연준의 피벗을 하려면 최소한 실업률이 몇 프로 나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나요? 6에서 7%는 나와줘야 돼요. 6에서 7%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줘야 뭡니까?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피벗이 뭡니까? 금리 인하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리 인하가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평균 임금이 원래 평균 임금은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중요 지표는 아니었어요. 중요 항목은 맞는데 중요 지표는 아니었는데 이번 달에 중요 지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동시장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상의 구인율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임금이 높아지는 것. 특히나 시간당 임금 있죠? 시간당 임금 평균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는 항목이 지금 상위 클래스로 일단은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비농지표와 실업률뿐만이 아니고 평균 임금도 지금 클래스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우리 산적해 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피치 얘기 또 하겠습니다. 2011년과 판박이냐 아니냐로 일단은 조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2011년하고는요. 일단은 제 관점으로는 이제 다르다. 일단은 다르다. 큰 틀에서는 사실은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달라요. 2011년도에는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고 2009년, 2010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2011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위협은 없어요. 실질 위협은 없습니다.
바로 뒤에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채입니다. 미국 부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경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바넌스라고 일단 표현을 하거든요. 부채 때문에 경직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사실상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1년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 실질적인 위협이 지금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냐 우리가 뭐 20년, 30년, 50년 있다, 100년 있다 터질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자 다음 페이지 일단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일단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게 뭐냐. 자 미국 부채입니다. 미국 공공부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게 여기였습니다. 여기 2020년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팬데믹으로 네. 표명이 되고 약 5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를 일단은 보여드렸어요. 자 정부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 자 보세요. 여기가 뭡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예요.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유럽에 막 동굴어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기울기를 보세요. 그때 기울기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때 기울기가 이 정도예요. 자, 이때 미국이란 나라가 날아가느냐 날아가지 않느냐를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정말 많은 돈을 풀었죠. 그렇죠? 자, 1950년인가요? 70년입니다. 1970년에서 1910년, 40년 동안의 기울기가 이 정도인데 단 10년 만에 기울기가 이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단 3년 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2020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드린 그래프. 네. 미국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펀더멘탈은 강하긴 한데 미국이 어떤 금융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1순위는 뭡니까? 부채다. 무슨 부채요? 국가부채다. 국가부채가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죠. 그게 뭡니까? 이 그래프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 10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돈을 뿌려댔습니다. 자, 엄청난 돈을 뿌려댔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다. 그죠?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만큼 뿌렸어요. 자, 근데 뭐예요? 단 3년 만에 여러분, 단 3년 만에 다 지워볼까요? 단 3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울기 보이시죠? 이 거의 뭐 한 7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 기울기, 10년 동안의 기울기, 단 3년 만에 기울기. 국채가 문제다. 국채가 문제다. 국채는 뭡니까? 미국의 빚이다.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론 하나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국채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의 신용도. 기억나시죠? 국가의 신용도. 자, 국가의 신용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고리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채권 금리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채권 금리. 오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국채는 뭐예요? 신용도다. 자, 미국이 그동안 신용도가 좋았어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요. 그럼 미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국이 국채를 사요. 그럼 미국이 신용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이자 1%만 줄 테니까 살라면 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신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채권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 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론만 몇 가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국채는 뭐예요? 신용도다. 신용도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금리 더 줄 테니까 우리 국채 좀 사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리는 뭐라고 했죠? 금리? 화폐의 뭡니까? 가치다. 화폐의 가치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상대 교역국의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 요거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채권과 금리의 관계, 예, 요거 두 가지만 딱 머리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게 뭐냐면 충격적이죠. 딱 봐도 충격적이죠. 네. 뭐가 이렇게 급격하게 차트의 모양이 변했네요. 네. 1년에 내야 되는 이자입니다, 이자. 아, 그게 바로 이자군요. 1년에 내야 되는 이자예요. 보세요. 자, 2020년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 50년부터 아마 아, 예. 1950년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자. 여기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강조를 드렸냐면 연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는 그걸로 민간 시장에 뿌려서 그걸로 돈을 얻기 때문에 자, 연 700조. 그러니까 이때가 연 700조였어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자로만 채권 이자로만 연 700조를 줘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최신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이 가늠이 되세요? 자, 신용 등급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저는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지금 보여드린 거고 미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발생을 한다? 예, 국가부채. 국가부채에서 자명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몇 달 만에 봤거든요.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 30초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일단은 30초만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일단은 보시면 제가 이제 강조 드렸다시피 자, 스윙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요게 지금 이탈했어요. 그죠? 5일선, 20일선 이탈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음봉으로 20일선 이탈해서 끝나면 내일 이거 보세요. 음봉 나오는지. 양봉 나오면은 매수 쪽으로 가시면 되고 내일 음봉 나오면은 다음 봉 보시면 됩니다. 다음 봉 양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고점까지 여기 있죠? 전고점까지는 일단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